먼저 제시카 씨. 네. 우리 김정은 선배님처럼 이렇게 기부 많이 하는 남자 어때요? 멋있어요. 멋있어요. 만약에 제시카 씨 남자친구가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것도 언제든지. 저한테도 좀 기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제시카 씨도 우리 일본에서 약간 악마라는 별명이 있으시다고. 아, 진짜요? 제가 그거를 기사로 접했어요. 예.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. 근데 예. 알고 보니까 예. 악마라는 거는 아쿠마라고 예. 아 말하기 좀 민망한데 치명적이고 아름답다라는 뜻이래요. 그래서 매력 있다. 쿠팡파탈 같은 예. 거. 일본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했어요. 아, 그런 악마라면 뭐 평생 악마 소리를 들어도 되겠다. 좋지. 어떠셨어요 제시카 씨? 선배님 말씀 듣고. 되겠다. 사실 예. 그런 생각을 늘 해왔어요. 저는 데뷔 때부터 그치. 늘 해왔고 이제 저도 너무 많은 사랑을 주시니까 그리고 받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또 다른 친구들이랑 좀 다르게 제 동생이 또 FX의 크리스탈이라고 이제 네, 가수로 데뷔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후배 가수들은 가족 같아서 좀 자리를 내주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아니 그리고 저희나 뭐 저희보다 선배님들은 이제 그 자리를 예쁘게 더 잘 예쁘게 멋있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. 가족이라고 굉장히 근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. 쓱 한번 쳐다봤는데 그 아저씨가 문을 막 열려고 하는 거예요.